구독, 좋아요, 공유,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이 사람 예쁜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. 97년도 1월 7일에 태어나셨어요. 빠른이니? 자, 강원도의 여자고요. 키가 162. 생각보다 작다. 너 굉장히 키커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이거 반칙이야. 자,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이거 뭐 어디 도망갈 때 약간 현상수배범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이 사진은. 에이, 들켰다. 새로운 양좀 무섭다, 이거는. 다시 고개 숙여. 옛날에 리틀 한창부터 해가지고 뭐 땡신, 땡신 뭐 있는데 춤 기가 막히게 잘 춰가지고 화제가 되고 뭐 그랬거든. 그런 다음에 뭐 믹스나인에도 뽑혀가지고, 활동하셨었잖아. 믹스나인 맞지? 아이돌 학교? 거기서도 활동하셨던 것 같고. 근데 외모가 신기하게 생겼어. 신기하게 생긴 미녀야. 이건 생일 때 같은데? 다음 생신 때날 초대해.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, 양갈래도 잘 어울려. 이거 뭐야? 여기 어디야? 왜 이렇게 더러운 데서 사진 찍어서 불쾌하게? 여기 어디예요? 저도 이제 어른 됐으니 술좀 마셔봐야겠죠?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, 어른. 아이, 꽃을 그리고 있네. 아우, 너무 잘 그렸다.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걸그룹 애들이 계단에서 사진 잘 찍더라, 무섭게. 윙크. 이게 팬미팅 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아이, 아무리 팬미팅이라도 땅바닥에 앉는 건안 돼. 나 이세롬이야. 조심해. 이건 표정은 뭐 거의 한판 붙잔 얘긴데. 어머, 이렇게 쪼그려 앉고서 인상 쓰면 너무 무섭잖아. 아이, 내가 잘못했어요. 디스 오빠, 너 가진 거다 내놔. 내가 가진 건 너의 사랑하는 마음뿐이야. 새로마, 너한테 해야 될 얘기가 있어. 사실 내가 널 좋아하는 이유는 한 체험을 닮아서야. 그 이상, 그 이하도 아니야. 개자식. 코가 크고 눈이 너무 이쁜 여자, 이세롬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